자, 능률인 3과 본문 4 같이 갑시다. 아까 월터의 이야기 봤었죠, 그죠? 자, 월터는 결국 그 잡지 마지막 장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모험을 떠나서, 그 전까지는 좀 무료한 삶을 살다가 본인의 모험을 떠나서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run from Walter. 여기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명령문이겠죠? 월터로부터 배워봐라. Don't sit around. 그냥 앉아있지 마. 그리고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자, 이거 동사로 볼게요. 역시 명령문입니다. 꿈꿔라. 너의 다음 모험에 대해서 꿈을 꿔봐라. 이거 하이픈 뭔지 알죠? 해석? 즉, 인거 아시죠? 즉, just go ahead. 그냥 가. 나 make it happen.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역시 뭐,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기본이긴 한데,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곤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문법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하나 빼고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문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어차피 부제랑 빈칸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두 개만 좀 아십시다. Don't wait, 기다리지 마. For right moment,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지 마. 즉,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right mo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되어라, 있다. There is no 없다. 그 다음에 such a thing,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주어 동사 잡으면 되죠. as, 뭐뭐와 같은이죠. right moment, 옳은 순간이라는 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No.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라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나옵니다. create your own opportunity. 이게 빈칸. 이게 핵심이죠. 그죠? 너만의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everything, 이게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러면이거든요. 그러면 everything, 모든 것은 will fall into, 맞아떨어진다, place. 이게 모든 것은 맞아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뒤에 거,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뭐에 대해서? not being brave enough. 이게 이제 영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어순배열이 굉장히 독특하거든, 실제로 보시면. 네. about이 전사라서 그 뒤에 동명사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의 부정이 다시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brave가 형용사라서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려면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 be brave를 전치사 뒤니까 명사로 바꾸려면 being brave가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enough, 충분히라고 하는 부사는 위치가 형용사 뒤더라. 그래서 어순,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됐죠? once, 이거 실제로 이렇게 쉼표, 부사절이랑 같이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거 아시죠? 너가 begin making, 만들기 시작하면 mold. 자, 이게 요 단어가 요 지문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bold, 대담한, 과감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을 요약하시오,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라고 하면 bold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심합시다. courage, 용기가 will follow,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거. 즉,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하면 용기가 따라온다 라는 느낌입니다. 됐죠? 한번 보죠. All you need is motivation and this is already inside of you. 이거. All you need, 너에게 필요한 모든, 원래 이걸 영작을 내줘야 되거든? 영작을 내줘야 되는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모티베이션이다. 당연히 이거 영작보단 모티베이션 빈칸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this is, 방금 그 모티베이션은 어디 있다? inside of you, 너의 안에 있다.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기를 어디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됐죠? So, start living, 그냥 살아가라. This movie, 이 영화는 will remind IODO 너에게 너의 드림은 already,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Whenever you are. Whenever 해석 뭐죠? 든지라고 해석되는 거 아시죠? 그죠? 언제든지. 네가 있는 어느 곳이 언제든지 your dream은 ready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는 우선 주제가 나오겠죠? 주제. 주제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그 꿈을 꾸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해라입니다. 실천해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속담이 있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꿰가 이거 아닌가? 뭐 요런 거 있습니다. 요게 이 글의 속담이에요. 요거 조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나라 그러면 역시 빈칸을 내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죠? 빈칸. 아까 말했지만 Create on your opportunity 이것도 낼 만하고 그 다음에 Motivation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Motivation이야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낼 만한 게 영작 정도 볼수 있거든요. 영작을 굳이 내자면 네, 아까 봤던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이거랑 그 다음에 All you need is motivation 요두 가지 네,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뭐 순서로 주거나 뭐 문법으로 주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리고 이거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볼드 요 단어 대담한이라는 표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됐죠? 오케이 다음 거 하죠. 자, 바로 본문 5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n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자, fit in 하면은 적응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뒤에 영작이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꼭 시험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Seagull. 이거 갈매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바흐라고 하는 분인데 조나단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톤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리빙스톤이라고 불리는 갈매기가 의인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줄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됐죠? 다음 보죠. 조나단 리빙스톤 시거. 이거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할게요. 쟤는 knows 알고 있어요. 된 나왔습니다.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명사절 갈게요. He 갈매기 조나단이죠? is different, 보호할게요. from. 항상 구별은 from 쓰는 거 아시죠? 누구랑?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다는 걸 안다. instead. 자, 뭐뭐 대신에죠? 전치사예요. 그래서 명사 온거 봤죠? fighting over food with other seagulls. 다른 갈매기들이랑 음식 가지고 싸우는 거 대신에 Jonathan spend 나오자마자 나한테 말할 거 있어야 되는데 spend 나오면 시간하고 돈 다음에 ing가 온다는 거. 그래서 시간 ing 왜 in 하는 데라고 해석되는 in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learning ing 오는 거 봤죠, 그죠? About flying 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모든 시간을 쓴다. 즉 다른 이 갈매기들이랑 자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Everyday, 매일 그는 조나단이죠. Practice, 연습했어요. 새로운 스킬을 어떤 거? Rolling, spinning, diving, high above the sea, 뭐 바다 아주 높이서 이런 걸 연습을 했답니다. 됐죠? 다른 애들은 다 먹이 싸움 하는데. During one of his practice, 그의 연습 중에 하나, one of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아시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요. 뭐뭐는 당연히 복수여야 된다. 조나단이 우연히 fly through his flock. 뭐뭐를 통과해서죠? flock 하면 무리입니다. 그 무리를 통과해서 날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걔는 여기 조심해야 돼. 이 조나단은 예상했답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to praise. 이거 to 부정사 볼까? 네, 오형식이죠? expect가 예상하다. 그가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죠? 이렇게 주어 동사 형식을 가질 때 쓰는 게 바로 오형식이고 to 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expect 때문이죠. 기대하다니까 현재 안 하시니까 미래에 할걸 기대하는 의미를 가지니까 미래 의미를 가진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칭찬하기를 기대했답니다. His amazing ability 그의 놀라운 ability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를 했대요. Instead 대신에 그들 다른 갈매기들은 look at 바라봤어요. 그 역시 조나단 coldly 차갑게 As they now consider him, consider him unfit. 이게 핵심이죠. 바로 뒤에 이제 how wonderful 거기가 가장 어렵긴 한데 이것도 영장 나올 수 있어요. consider가 오형식이거든요. 역시 그래서 그를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로 보시는 거 좋습니다. 됐죠? 특히 여기 나오는 unfit 이거 조금 빈칸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맞지 않는다라고 고려를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죠? 형용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해석이 바로 보다 하기에 뭐하기에 be a part of the flock 무리의 일원이 되기에는 unfit 맞지 않는다고 고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차갑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나단은 try his best 최선을 다하죠.
Rejoin the flock.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번 그 차갑게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포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됐죠? 다시. 조나단은 한 번 거절당한 이후에 자신만의 길을 고수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flock. 무리에 포함돼 보려고 노력을 해본 겁니다. But he, 조나단이죠? is no longer. 더 이상 원망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Satisfied. 만족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인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는데 뭐 하는데? flying 나는데 information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른 새들이랑 됐죠? as where she knows 여기입니다.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 이거 자 wh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절 명사절인데 의문사로 시작하면은 간접 의문문 문제는 의문사가 how wonderful 이라고 하는 얼마나 멋진 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문사.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동 나와야죠. 주어가 어딥니까? soaring above the clouds 이거 동명사 주어죠. 구름들 위로 솟아오르는 것 그 다음에 feel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S까지 붙여야죠. 왜? Soaring이 동명사니까. 주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의주동인데 의문사 이상하고 주어가 동명사고 동사에 S를 붙여야 된다라는 문법에서 이거 영작 조심하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 뭐죠? If you ever felt 만약 너가 해본 적 있다면 느껴본 적 있다면 살짝 다르게 느껴본 적 있다면 Take Jonathan Livingston Seagull's 메시지를 가슴 속에 새겨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좀 지워가죠. 그 다음에 네, Don't be too afraid 그죠? 너무 걱정을 하지마 라고 하는 거 Being different 이 사람이 말하고자 싶어하는 게 바로 명령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다른 걸 다른 걸 걱정하지만 당연히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빈칸 나올 수 있어요. 자, there is no 역시 없다로 해석되죠. need 필요성이 없다. 뭐 할 필요? apologize 사과할 필요가 없다. for being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이거 그냥 외울까? the way you are 너 모습 그대로 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인 것에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This is what make you special. What 나왔습니다. 뒷문장 불완벽하겠죠. 주어 없네요. make가 근데 역시 5형식 동사겠죠. 그죠?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this가 가르치는 게 뭐야? 여기 the way you are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the way you are 뒤에 나와야 되겠죠? once you embrace embrace 단어 나오는 거 아시죠? 포함하다 결속하다 라는 뜻이죠. What makes you different? 똑같네요. What 나오고 make 나오고 주어 없죠. 불완벽하니까 what 쓰는 거. 그 다음에 make 5형식이니까 형용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포용했을 때 일단 하면 run as much as you can about it. 그렇죠? 배워라. as is 중3 때 배웠죠? 원급 비교 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거죠. 첫 번째 예제 없애고 뒤에 거 예제에서 잘라주는 거 run much 많이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워라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됐죠? 그 다음 뭐 해라? keep perfecting that special skill 이죠? 계속 perfecting 완벽하게 해라 뭐? 그 special skill을 그 special skill을 완벽하게 해라 자, 된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 있으니까 뾰족가로 칠게요. makes you different. 너를 다르게 만드는, 역시 구별이니까 from 쓴 것도 봤죠? 그 무리의 나머지와는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special skill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주제는 뭘까요? 주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얘는 역시 영작하고 문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어렵게 내기로 하면은 좀 많이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문법은 네, 여기입니다. spend 시간도 ing 이거
그 다음에 뭐, 네, 병렬 구조 한 번만 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랑 하일리 안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보브랑 비하인드 아시죠?